이제 여러분들이 소재 가게 가면은 이렇게 임모란 보라색하고 이제 이런 아이보리색 나는 게 있는데, 임모란을 우리가 이제 가끔 사용하게 되는 거는 그 표정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 풍성한 느낌을 표현할 때 어떤 그 면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잖아요. 그래서 그걸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. 그런데 작은 임모란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 3대, 4대 정도 같이 매스 처리하시면 또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. 그래서 일단 우선 보라색을 일단 여러분들이 사시게 되면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사시게 될 거예요. 그러면 그 잎사귀들을 약간 이렇게 뒤로 약간만 젖혀주세요. 그래서 표정을 좀 잡으셔가지고 좀 낮은 듯하게 일단 하나를 중앙에 가운데 이렇게 고정을 좀 앞쪽으로 해서 좀 시켜주세요. 일단 이렇게 고정을 좀 시켜주시고 그 위에 이제 일단 중심 어떤 깊이감 때문에 먼저 꽂아놓은 거예요. 그렇게 하시고 이 길이 이제 폭을 조절하는 거는 태산목을 가지고 태산목에 이제 이 느낌과 이 뒤에 이제 그 갈색의 그러한 거칠은 부분들이 굉장히 강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가운데 이제 얼굴 표정이 큰 그러한 꽃들에 대한 어떤 굉장히 좀 답답한 그러한 느낌을 굉장히 확장시켜서 옆으로 풀어서 크게 보일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좀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이 나도록 이원 안에서 닫힌 공간 안에서만 표현을 하게 되면은 뭔가 단순한 이미지는 전달이 되지만 이렇게 확장된 그런 표현을 하긴 좀 힘들거든요. 그래서 우선 태산목을 이렇게 정리를 하셔가지고, 한쪽 부분만, 요 윗부분에서 이렇게 좀 고정을 시켜주세요. 그리고, 옆쪽으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앞쪽으로 좀 돌출될 수 있도록 단단하게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 보라색 임모란하고 같은 느낌이 나는 아이보리색 임모란을 조금 더 낮게 처리를 하겠습니다. 일단 이렇게 잎사귀를 약간만 젖히셔서 표정을 잡으셔가지고서는 처리를 해주세요. 이렇게. 조금 더 낮게. 처리를 해주세요. 그렇게 하시고, 그 다음에 이제 해바라기를 임모란과 임모란 이제 그 사이 부분에 잎을 좀 정리하셔가지고, 네, 해바라기를 임모란 사이에 이렇게 약간의 선을 좀 놔주세요. 이거는 이제 요 안에서 매스 처리를 하지만은 선에 좀 확장을 그래야지 작품의 크기가 좀커 보이거든요.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금자나를
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금자나도. 마찬가지로 이 뒤쪽에도 좀 이렇게 처리를 조금 해주세요. 그래서 약간 어깨중심 잡을 수 있도록 그 사이에 마찬가지로 뒷부분에도 금자나를 이렇게 처리하시고 그 사이에 이제 맨드라미를 좀 강한 그런 느낌이 나는 다홍색의 맨드라미를 한 단 정도 사셔가지고 양쪽에 나누시면 될 거예요. 그래서 이것도 낮게 이제 요 색상에 지금 노란색과 주황색 그리고 요 임마란 속에 있는 그런 색의 어떤 그런 흐름이 서로 연결되면서도 서로 또 이렇게 강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나도록 임마란을 그 사이에 이제 맨드라미를 그 사이에 이렇게 저쪽 뒤쪽에 뒤쪽에도 약간 깊은 듯한 그런 느낌이 나도록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시고 빈 공간들을 소국 붉은색의 이제 소국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들을 이렇게 사이사이에 빈 공간에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소국을 이렇게 이제 사이사이에 이제 뒷부분도 조금 채워주세요. 그래야지 이제 무게중심이 이렇게 골고루 퍼져서 앞으로 쏠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피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고, 그 다음에 이제 금사매를, 이 소국 옆으로 이쪽에 이제,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제, 오른쪽 이제 이 공간에는, 태산목이 이제 잎사귀가 아주 거칠으면서 단단해 보이는 그런 것들로 이제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쪽보다도 이제 다른 반대편 쪽에 금사매를, 열매가 이제 살짝살짝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약간 그 밑받침 처리하듯이 선적인 그런 느낌을 가지고 조금 살짝만 표현을 해주세요. 그렇게 표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줄 맨드라미를 잎사귀를 이제 맨드라미 줄 맨드라미 사면에 이제 이렇게 잎사귀가 이렇게 다 붙어 있을 거예요. 그거를 이제 훑어내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따주세요. 훑어내면은 이제 줄기 부분이 다 상하니까 그래서 깨끗이 이렇게 다듬으셔가지고 줄 맨드라미는 굉장히 풍성함이 이제 흘러서 이제 넘쳐서 흐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좋거든요. 그래서 말리셔서 사용해도 되니까 추수 감사주일 이제 한 주 정도 전에 그 마른 느낌도 괜찮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사셔서 잎사귀는 다 정리를 해주세요.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이제 요 금사매 이제 요 사이에 이쪽 부분에는 이제 이렇게 석송이 늘어져 있으니까 아랫부분에서 늘어졌죠. 그래서 윗부분에 이제 요 금사매 사이로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늘어질 수 있도록 두 대 정도만 해서 하나는 이제 윗부분을 아랫부분을 해서 이 사이에서 이렇게 위에서 늘어질 수 있도록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